오늘은 기혼자,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를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워볼 텐데요. 남편이 있는 여자, 아내가 있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有夫之妇, 有夫之夫. 발음은 같고 성조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有夫之妇, 유부녀가 되겠고요. 有夫之夫, 유부남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기혼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주의하실 것은 기혼의 발음입니다. 이혼, 이미 결혼한 이어서 한국 사람이 들으면 딱 이혼한 사람 같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혼율은 결혼한 여자니까 기혼녀가 되겠고요. 이혼 男人, 기혼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혼더 할 수도 있겠고, 이혼女士, 이혼女性 이런 버전으로도 나옵니다. 是不是单身啊? 咱可不能和有妇之夫来往, 那不道德. 그 사람 싱글이기는 하냐? 안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유부남과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부도덕하다. 是不是单身？三可不能和有妇之夫来往，那不道德。是不是单身？三可不能和有妇之夫来往，那不道德。是不是单身？三可不能和有妇之夫来往，那不道德。是不是单身？三可不能和有妇之夫来往，那不道德。我有一姐妹，找了一有妇之夫。 然后呢，这男的骗她生孩子，说如果你把孩子生下来，我就离婚，跟她结婚。 친한 여자가 한명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는 친한 언니가 하나 있는데, 친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런 표현이고요. 하필이면 유부남과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녀를 속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렇게 속여서 아이를 낳았어요. 我有一姐嘛，找了一有夫之妇，然后呢，这男的骗她生孩子，说如果你把孩子生下来，我就离婚跟他结婚。我有一姐嘛，找了一有夫之妇，然后呢，这男的骗她生孩子，说如果你把孩子生下来，我就离婚跟他结婚。我有一姐嘛，找了一有夫之妇。然后呢，这男的骗她生孩子，说如果你把孩子生下来，我就离婚跟他结婚。我有一姐嘛，找了一有夫之妇。然后呢，这男的骗她生孩子，说如果你把孩子生下来，我就离婚跟他结婚。我有一姐嘛，找了一有夫之妇。然后呢，这男的骗她生孩子，说如果你把孩子生下来，我就离婚跟他结婚。我有一姐嘛，找了一有夫之妇。然后呢，这男的骗她生孩子，说如果你把孩子生下来，我就离婚跟他结婚。你真像一个已婚妇女，这泼妇样儿都出来了。以前你可不这样。너 정말 이제 결혼한 아줌마 같다. 포푸는요, 교양 없고 막대먹은 그런 아줌마입니다. 교양 없는 아줌마 모양새까지 출연을 한다. 예전엔 넌안 그랬는데. 你真像一已婚妇女，这泼妇样都出来了。以前你可不这样啊！你真像一已婚妇女，这泼妇样都出来了。以前你可不这样啊！你真像一已婚妇女，这泼妇样都出来了。以前你可不这样啊！你真像一已婚妇女，这泼妇样都出来了。以前你可不这样啊！你真像一已婚妇女，这泼妇样都出来了。以前你可不这样啊！你真像一已婚妇女，这泼妇样都出来了。以前你可不这样啊！我妈怎么知道我登记了？엄마가 어떻게 내가 결혼 등기한 걸 아셨을까요? 户口本 상명盖着 이혼. 호구본을 본 거지. 호구본에
기혼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我妈怎么知道我登记了？户口本上面盖着已婚。